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우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비수도권 인구 유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밑거름을 쌓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강원 최대 경제도시 원주시입니다. 네, 원주시 소개 영상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원강수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원주의 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해 주실 전문가분도 모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이신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이공주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교수 이공주입니다. 네. 자,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오늘 원강수 시장님, 이공주 교수님 모시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원주의 미래는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8기 취임하신 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시정 운영하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게 기업하기 좋은 경제 중심 도시예요. 성과를 네,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을 신설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원주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많은 기업들을 원주로 유치하자라고 네. 하는 그 실행을 옮겼는데 원주시는 그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산업단지를 새로 만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데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우선은 그 산업단지를 빨리 최대한 이른 시간에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지난해 9월에 저희가 그 불온 일반 산업단지를 착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10여 년 만에 원주에서 이제 새로운 그 신규 산업단지 확보하는 그 작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수도권에 또 전국 각지에서 원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불온 일반 산업단지로 지금 입주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시급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국내외 경제 상황이 산업단지를 새로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높아졌고 또 그 건축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러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산업단지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제가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예. 네. 원주는 지난해 강원 수출액의 40.2%를 차지하면서 도내 1위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네. 기업 친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부러워할 법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시장님, 도내 수출 1위 비결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그 수출 물량의 40% 이상을 원주의 그 기업군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근데 원주에 그 강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이 있고 그리고 또 의료기기도 있고요. 또 식품 분야가 있고 또 화장품 분야가 있는데 미용이죠.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이 K뷰티 예. 그리고 K푸드 K푸드 쪽에서는 그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원주에 그 자랑스러운 삼양식품 그래서 그 불닭볶음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주 난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K뷰티는 그 미용을 그 서구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원주에 많은 그 화장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용과 관련된 그 업체들이 있는데 특히 그 참존이 있고요. 참존 화장품이죠. 그리고 또 뉴랜드올레이처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지금 발군의 성적을 내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수출군 그 수출 분야 업체 관계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기왕에 그 강원 경제를 원주 기업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15억 불 수출도 한번 달성을 해보자. 네. 그래서 50%, 60%, 70%까지 원주의 기업들이 수출을 한번 책임져보자 하고 한번 단합, 결의대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앞으로 관련된 그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면 특히 그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면 그러한 성과가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불온 일반 산업단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원주의 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온 일반 산업단지는 이제 18만 평인데 저희가 그 불온 일반 산업단지 옆에 국가산업단지 추진하는 게 있고 또 그 서부권과 원주 그 도심 곳곳에 저희가 최대 한 500만 평까지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비법이 있었네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 놓고 좋은 기업들이 와서 수출을 많이 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도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가 과연 무엇이고 이게 지정이 되면은 교수님, 원주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예,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구라는 거 특별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별 구역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150만 평이 지어지는 거고 저희 강원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도 같은 게 200만 평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 평을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제 골고루 나눠서 이제 배분을 하겠죠. 만약에 원주시에 100만 평이 온다라면 그 100만 평 안에 이제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원주 이전을 해 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이제 세제 감면이나 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뭐 법인세라든가 이렇게 지방세 국세 토탈해서 많이 감면하고 면제 시켜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세금 같은 건 어차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인허가 절차나 어떤 규제 때문에 기업 이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특별구역으로 기업 이전이 된다라면 각종 규제 아마 먼저 시장입니다 풀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 절차 같은 거도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기업이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같이 사는 가족들이나 아이들의 학원 문제 이런 거가 이제 완벽히 인프라가 갖춰줘야지 쉽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새로 만들다거나 인근에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받거나 이랬을 때 주택 공급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특별 우선 공급이나 이런 제도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발전특구가 원주에 좀 지정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면 원주시가 지금 민선팔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발전특구는 정말 원주시에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인구 유입까지 우리가 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렇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가려면 교통망 확충이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있고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 교통망 확충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원주가 교통이 원래 좋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 수도권과의 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 지금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 12일 착공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주에서 원주까지의 그 복선 전철 그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인천에서부터 경기 남부권을 훑어서 들어오는 그 수도권 전철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경기 북부권에서 서울 그 한가운데죠. 그 강남, 삼성 수서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 노선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노선 위에 GTX D 노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D 노선.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라고 하는 그 GTX 망이 원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8년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네. 2025년이죠. 2025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 계획에 지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저희는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네. 또 여기에 지금 지금 기존의 그 국철이 있습니다. 그 청량리에서 들어오는, 네. 그것이 이제 원주까지 지금 KTX로 44분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그 전철망이 한 3개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원주가 그야말로 수도권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3년 6개월 후부터 지금 시점에서 상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2,500만 인구가 원주로 저는 물밀듯이 내려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력 면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또 발전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예. 인력 충원과 관련된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교통망 확충되면은 기대 효과하고요, 앞으로 경제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선결 과제 뭐가 있다고 보세요?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싫어하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교통이 일단 좋아지면, 예. 모든 게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업 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오려면 인력도 중요하지만 물류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망이 지금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하기 도시 완성하고도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개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울이나 어떤 지방에 갈 때 딱 첫 번째 고민은 그거거든요. 뭘 타고 갈까? 기차를 탈까? 버스를 탈까? 운전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의 선택까지 상당히 넓어진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운전만 하고 간다라면 지금 기차도 있고 뭐 GTX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여기서 욕심을 내면, 원주시가 욕심을 낸다면은 지금 여주까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지하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복선 전철이 뚫리면 여주하고 그 복선 전철을 이용해서 여주하고 원주까지 지하철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 지방대가 지금 뭐 신입생 모집이나 이런 데 조금 힘든데 어느 지방이나 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까지 뚫린다면 아마 그 원주에 대학교가 5~6개 있는데 이 학생 모집에도 좋고 학교 발전과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요즘에 뭐 원주 하면은 반도체도 저는 좀 많이 떠오르곤 하는데, 반도체 교육 센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국비 200억을 확보해서, 예. 현재는 지금 건축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 2026년 상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시설에 우리 도내의 7개 대학 그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네.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제 받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지금 이제 지금 목표는 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님께서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인력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이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나 더합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어서. 그래서 이 반도체 교육센터가 그러한 그 필요한 인력 양성을 충분히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예. 또 저희 SK나 삼성이나 또는 많은 그 소부장 업체들이 원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확신합니다. 예. 뭐 인재들도 많은 데다가 기업하기 여건 좋으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안 올 이유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날을 함께 또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민들이 원주시에 궁금한 게 참 많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하나로 특화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뭔가 투자나 뭔가 집중시키려면 뭔가 한 곳에 원주가 예전에는 관광도시로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의료 시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이런 시설들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 공간이 좀 많이 없다는 점이 좀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도로 공사가 너무 많아서 맨날 땅 파가지고 그게 불편해요. 보통 놓으면 너무 울퉁불퉁 파인 곳이 너무 많아요. 좀 보완 좀 해줬으면 다니는데 편하겠어요. 주말이나 그럴 때는 배차 시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막차도 약간 다른 지역과 빨리 끊기기도 하고 저희 대학생인데 대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뭐 셔틀 놓치거나 버스 놓치면은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고 그래요. 대학교는 많은데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센터라던가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문화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 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 도시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상가를 분양했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 자리가 덜 잡힌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하나 풀어야 할 그 앞테마 같아. 학원비라든지 들어가는 교육비 솔직히 좀 무시는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원주 지역 실정에 봐서는 이제 부재 해제가 되고 나서 영업이 안 되는 거. 손에 꼽을 관광 상품이 원주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주 30년 살면서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조금 더 많이 증설하면 더 살기 좋은 원주가 될 것 같아요. 원주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시장님 짧게 짧게라도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다소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시내버스 운영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개선 방안으로 어떤 걸 갖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방송 짧게 짧게 지금 그 인터뷰 하신 예.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적는 데까지 이렇게 적었는데 적은 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대중교통은 불편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일단 원주로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저희가 제가 이제 취임한 후에 원주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설문을 이렇게 돌려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의 그 불편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로 저희가 1순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좀 기다려봐 주시면 성과를 꼭 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원주시가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저희는 복지, 문화, 교육 다 강화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력,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지를 다시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세수가 창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산업단지 지금까지 사실은 이 기업 유치 활동이나 이런 게 너무 원주가 저조했기 때문에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을 대거 확충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 복지죠. 뭐 일자리 복지가 사실 제일 큰 복지인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여력을 가지고 복지, 문화, 환경 또 교육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 공간이 지금 적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간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원주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 또 이렇게 규모가 꽤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문화시설이 전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약칭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예. 정식 명칭은 뭐냐면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입니다. 예. 예, 이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의 그 국비 확보에 저희가 지난해 말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저 김진태 지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원주의 30년 수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적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꼼꼼하게 적으셨어요 오늘 아주 네, 시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셨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젊은 학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땅 파는 곳이 맨날 땅 파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취임한 후에는 그런 곳이 아주 현저하게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공사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 세금을 이렇게 투입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주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곧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6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보죠. 지난 2월이었습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지역 주도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시장님,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교육발전특구에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골자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곧바로 들어가서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초, 중, 고, 대학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기업은 원하는데 대학까지 나왔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곧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좀 기대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 그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돌봄이라든지 아이들 그 키우는 환경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이 돌봄부터 그리고 학교 과정에서 이 졸업하면 곧바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교육발전특구에 저희가 충실히 녹여서 이 학교도 살고 또 기업도 살고 지역사회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문화예술 분야로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게 되는데 더아트 강원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가 2천억 원입니다. 그 2천억 원 중에 1천억 원의 국비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이 사업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강원 남부권에 1,000석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확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그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 남부권뿐만 아니라 저는 강원도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 북부권도 이런 시설이 없고 예. 경기 남부권도 이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저는 경기, 충청권, 강원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저는 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전철망 이게 급격하게 수도권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도 원주에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 강원 남부권의 이 문화 향취, 문화 수준을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고 예. 강원 남부권뿐만 아니라
경기권까지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더하트 강원 콤플렉스 완전히 건립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더하트 강원이 건립이 된다면 원주시가 강원 인구의 유출의 방지댐이 될 수 있고 또 인구 유입의 어떤 대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예. 인터뷰에서 보다시피 시민들이 원주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트 강원이 된다라면 이제 수도권으로 문화생활을 누리러 주말에 가지 않고 원주에 머물 수 있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원도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제천이나 이렇게 충청도 북부 지역 이런 사람들이 원주로 아마 아트강원도 놀러오지 않을까, 문화생활을 누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캠프롱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가요? 캠프롱은 굉장히 그 부지가 큽니다. 그리고 그렇죠. 원주 예. 관문에 위치해 있거든요. 미군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공원, 그리고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지금 활용하는 공사,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토양 오염? 되는 것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네. 저희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에 2025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전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시집 원주 시집 역사 박물관이 이제 들어서고요. 미술관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도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캠프롱 부지는 오랫동안 저희 시민이 들어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원주 시민들의 큰 관심사였는데 저희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면 원주 시민들 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면서 예. 원주 시민들의 문화, 체육 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아주 소중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원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관련돼서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 네. 이 구간도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 산업은 원주의 대표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원주에 있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연구하고 또 거기서 스스로 창업해서 보육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 의료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지금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의료 빅데이터 공동 기반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또 예. 임상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3D 실물 임상을 통해서 임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참 이렇게 손쉽게 이용하는 의료기기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교수님 제품 개발이라든가 뭐 임상 투자라든가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절차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상당히 든든해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교수님, 원주가 첨단 의료도시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한 전략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원주시에는 시장님 말씀하셨지 거의 한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이제 창업을 하거나 어려운 그 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걸 테스트하거나 큰 장비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 창업하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한다라면 원주로 가자 이런 이미지는 확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20년을 성장을 했는데 이 20년 성장된 이 기업들을 더 크게 발전 시킬 수 있는 동력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주가 자생적으로 잘 해왔지만 이 지금 중기업 대 이런 분들이 해외에 수출하고 이랬을 때 각 나라마다 그런 어떤 신제품을 발견하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원주시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의료기기 산업으로 좀 키워주시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아주 작은 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절차나 수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주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관광 활성화 부분을 끝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 원주가 이제 교통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사실 관광 분야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저희가 그 관현 관광지를 만들어서 그 관현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관현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곧바로 이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분들을 관현 둘러보고 그다음에 원주 전역으로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곳곳에 만드는데 펀시티입니다. 그 예. 펀시티 프로젝트를 하는데 원주 곳곳에 말하자면 핫플레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그 20개 이상의 핫플레이스를 조성을 해서 볼거리 또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구축을 하면 원주의 전체 관광산업의 그 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네. 확신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토지문화공원에 그 카페 서이 이건 이제 문을 열었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큰 그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작년에 지난해에 그 만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만두 축제를 통해서 음식 도시 원주의 그 명성을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곳곳에 있는 여러 그 맛집들이 벌써부터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이러한 그 핫플레이스를 많이 이렇게 만들고 핫플레이스 중에 또 뭐 대표적인 것이 뮤지엄산이죠. 예. 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연간 찾아주고 계신데 그러한 그 여러 그 기반 그 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두 축제는 작년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만두가 동이 났어요. 그래갖고 예. 시장님하고 같이 되게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역시 원주 시민들을 위한 행정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아까 인터뷰에서 보면은 어린이 전문병원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의료 인프라 관련해서도 끝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어린 예. 아이를 이제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야간 진료가 이제 굉장히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원주 의료원과 저희가 협약을 맺고 그 야간 진료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에는 휴일인 주말이나 그 공휴일에는 역시 또 그 병원들이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주에 우리들 소아과라고 있는데 그 우리들 소아과에서 휴일 그리고 공휴일 진료를 맡아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시민들이 원주시에 바라는 점들도 또 한번 담아봤거든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그런 게 아직 많이 안 되는 유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개운동에 살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져가지고 개운동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버스 그런 게 좀 많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노래교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더 보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큰 병원이 이 원주에도 생겨가지고 조금 수술 같은 것도 빨리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놀러 갈 만한 곳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애들 데리고 항상 주말마다 타지로 나가는 편이라서. 네, 원주시에 바라는 점은 다른 거 없고요. 국정원은 잘해가지고 원주시민 세금 덜 내고 원주가 발전하는 거 바라고 있습니다. 수지나 이런 거 지금 보면 여기 원주천에 보면 물은 조금 차 있지만 되게 그 부유물도 많고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관리를 좀 해주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찾아야지만 이제 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안내 연락을 조금 줘서 정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추억을 살리기 위해 중앙시장이라던가 들러줘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다 같이 힘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원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화이팅!
주변에 조금만 나가도 바람도 산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을 즐기면서 우리 그 행복한 삶을 좀 같이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살아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물가가 올라갔고 어려운데 그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희 원주시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원주시 화이팅! 오늘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원주 시민분들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VCR 나가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요청사항들을 다 적으셨으니까 시정 운영에 아마 잘 반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두 분 의견 포함해서 오늘 정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시민 인터뷰 내용에 저희 민선 8기의 주요 목표 또 주요 시책 사업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잘 모아서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면 원주시는 전국 최고의 행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다 적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다시 지금 그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그 내용들을 더 보강하고 또 해주신 말씀에 충실히 녹일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께서도 오늘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저희 경제도시의 적절한 주제가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마지막에 시민분이 외치는 게 지금 가슴이 와닿아요. 다 같이 잘 삽시다. 예.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 도시 만들어줄 거라 믿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 자양분 사무소 앞으로 경제 중심 도시로 날개를 활짝 펼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원강수 시장님, 이공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방송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마련한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의 원주시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